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0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온라인 독립군에 선정된 랜선 독립군 박비단입니다. 서대문 독립축제 온라인 독립군 4가지의 독립민주 역사 중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스토리, 60만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 시작된 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의 효과는 굉장히 오래 지속됐지만 끊임없는 일제의 탄압하에 우리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사상도 하나로 모으기 힘들었고요. 그러던 1926년 4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승하합니다. 온 국민은 슬픔에 잠겼어요. 이후 6월 10일은 순종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과거 3.1운동의 기적을 한 번 더 꿈꿨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날 3.1운동과 같은 단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해요. 군인 5,000명 이상을 동원하고 인천과 부산에 함대까지 집결시킵니다. 우리의 3.1운동이 일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죠.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합니다. 끈질기게 추적하는 일본 경찰뿐 아니라 독립운동가 내부에 밀정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는데,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며 추진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또한 잡혀가 버립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제가 기존의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검열하는 탓에 학생 중심의 몇 단체들은 발각되지 않았거든요. 이 학생들은 살신성인의 60만세 운동 경문을 작성합니다. 조선민중아! 우리의 원수는 자본제국주의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드디어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 날,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날 때 어디선가 외칩니다. 조선 독립 만세! 일본 제국주의 물러가라! 거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선창으로 이렇게 60만세 운동이 시작돼요. 하나 둘 태극기를 이렇게 흔들고 인쇄했던 경문을 하늘에 던집니다. 순식간에 순종의 장례행렬에 함께 있던 우리 국민들은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조선 독립 만세! 일본 제국주의 물러가라! 결국 천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는데요. 그렇지만 3.1운동 때부터 독립을 희망한 학생운동의 꾸준함을 인정받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열망이 건재하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 다른 사상으로 화합하지 못했던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주의의 주도 그리고 민족주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60만세 운동이었으니까요. 60만세 운동은 바로 1년 뒤인 1927년 신간회 결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온라인 독립군 여러분, 60만세 운동의 퍼즐 조각을 맞춰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멋진 역사의 한 장면을 완성시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